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액 투자자를 위한 발로 찾는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소액 투자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책을 이제 읽고 있고 또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정말 하늘 아래 뭐 새로운 내용이 뭐 담겨 있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좀 얇게 그래도 읽기 편하게 잘 정리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집을 내놓으실 때 뭐 집이 아파트든 뭐 빌라든 간에 매매를 하실 때 이때 웬만하면 수리를 해놓고 내놓으시라는 거죠. 이게 진짜 수리라는 게 좀 일이 좀 커질 수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냅두고 그냥 좀 가격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 올 수리 하시고 그 수리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견적에서 새로 싹 하면은 뭐 3천만 원이 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3억에 그냥 아파트를 팔 것이냐, 혹은 인테리어 수리를 싹 해서 뭐 3,5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뭐 3,300만 원이라도, 아니 3억 3천만 원이죠. 인테리어 비용만큼만이라도 받아서 더 올려서 가격을 올려서 팔 것이냐를 고민하게 될 텐데, 이때 당연히 인테리어를 싹 하셔서 3억 3천만 원에 파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왜냐면요, 낡으면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그 거래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리가 싹 돼 있으면은 이제 값을 그 이상으로 받거나 혹은 인테리어 실비만큼 받더라도 훨씬 더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아파트 혹은 뭐 빌라 이런 것들을 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집이 좀 낡았다 이러면은 그냥 수리를 싹 하십시오. 그 수리비만큼 올려서 팔면 되는 거니까 싹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뭐 가격 올려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수리를 싹 해놓고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세대 투자, 빌라 투자죠? 빌라 투자의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파트에 비해 작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좋은 투자는 투입 비용이 작은 투자인데 다세대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둘째,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다세대는 아파트와 달리 1층이나 지하층의 경우에 개조하여 상점, 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뭐 연남동이나 망원동, 뭐 상수동 같이 그 핫한 플레이스 가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택인데 뭐 1층을 상가로 개조한다든지, 아니 주택 전체를 상가로 개조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리모델링 혹은 막 개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파트라면 불가능했겠죠. 아무래도 단독다구나 다세대이기에 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개발에 따른 이익이 크고 재건축이 용이하다는 점이겠죠. 보통 이제 뭐 아파트 투자는 정말 뭐 굉장히 그 세대수도 많게 하기 때문에 그 재개발이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빌라는 아무래도 세대수도 적고 또 빌라를 헐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굉장히 그 투자 수익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세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 노리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빌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빌라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중 하나죠. 네, 작은 돈, 또 쉽게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가능하고,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크다라는 거.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정말 그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게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시면은 좋은 물건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릴 때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개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 1층을 이제 뭐 원래 빌라였는데 이게 뭐 어떤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뭐 상가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건 바꿀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운 게 좀 있긴 있어요. 개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은 실제로 뭐 개조나, 리모델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거죠. 그죠? 다대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의 소형 아파트. 이 부분에 뭐 지역별로 일부 전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산의 소형 아파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첫째. 근년에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가격 때문에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 중 서울과의 거리와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산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이 가운데 1, 2인 가구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수요층에게 적합한 일산 소형 아파트는 대출을 전제하고 1, 2억 정도의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셋째, GTX-A 노선의 확정입니다. 고속철도의 확충은 강남 연결성이 혁명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강남권에 직장을 둔 사람들도 거주지로서 일산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동구와 서구로 나눠서 몇 곳 단지를 투자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일산의 소형 아파트를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걸 무조건 추종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다 발로 뛰시고 공부하셔서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리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땅값 상승의 패턴. 땅값은 대체 어떻게 오르는 걸까요? 대체 땅값 상승의 패턴을 보시면은 뭐 집값, 아파트값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값이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은 이 땅값의 상승은 계단 모양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계단 모양으로. 즉, 한동안 오르지 않고 있다가 개발의 발표, 착공, 완공에 따라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집값은 1차 함수에, 땅값은 가우스 함수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뭔가 아파트 투자, 주택 투자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뭔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면은 땅값은 계단형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격이 가만히 있다가 한번 점프해서 뛰고, 또 계속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점프해서 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땅값의 가격 상승 패턴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부동산 경매의 장점, 부동산 경매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작은 크기의 부동산을 최대한 싸게 사들이고 내 돈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 대출 규제가 좀 생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부동산 경매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경매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경매에 대한 뭐 그렇게 엄청 추천을 드리고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시기가 잘 맞으면은 경매로 사는 게 확실히 싸긴 싸죠. 네. 근데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근데 시기에 따라서 정말 일반 급매만큼의 뭔가 가격이랄까요? 그것보다 비싼 경우가 비싸게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경매로 사지만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거고,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소한 내가 가격을 정해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싸게 가격을 정리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낙찰을 받는 게 목적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경매를 한 이유는 부동산을 싸게 사기 위해서인데, 가격을 낮춰서 싸게 적다 보면은 계속 내가 낙찰 못 받겠죠. 유찰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 내가 가격을 낮게 적었으니까. 그게 뭐 3번, 4번 반복되고 10번, 20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가격을 좀 높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가격을 높이다 보면은, 아, 내가 낙찰 받아야지 하고 가격을 높이다 보면은 어느새 이게 급매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을 쓰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동산 경매가 무조건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히 있는 투자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1년 365일 1일도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님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액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법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부동산 투자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 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길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계속 뭐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저평가된 물건 찾고 있고, 괜찮은 물건 있으면은 이제 투자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뭐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런 걸 떠나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싼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계속 체크하는 작업이 저는 투자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